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. 내가 매일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.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안함이 없을 때, 날카로워지고 걱정하고 두려울 때가 항상 죄질 때 아니에요? 죄지면 꼭 마음이 힘이 없어지고 예배에 무력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. 여러분 아멘이세요? 이거 믿기 어려운 건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복음인데요. 다윗을 택하신 자로서 드러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린다는 것 때문에 떠났습니다.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.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고 왕이 생각한다고 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?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
부여받았을 때 움직이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는 거죠. 하나님이 살아나면 다 힘있게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를 물으면 하나님이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. 그렇게 해라. 하면서 이제 방법을 가르치는데 딱 썼습니다. 이세 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택하신 이름을 부었다.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숨어 있어도 드러나게 됩니다. 믿습니까? 여러분들이 지금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아직 부족해서 있다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. 물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아직 온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을 숨어 있어도